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중요 변곡점 라인에서 지금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이 선물 많이 매수하고 콜옵션 일방으로 가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랬고, 자, 콜옵션 중간에 죽여주고 푸드옵션 좀 늘어나고 선물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다시 좀 돌아오긴 했으나, 자, 외국인들이 선물 좀 추가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3대 큰 시장에서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2300 여기 라인을 안 깨고 잘 지지만 받는다면 더더군다나 강한 양봉으로 끝낸다면 아주 양호하겠죠. 자, 그 여부 여기 이제 돌파했는데 2300 여부 잘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자, 강하게 양봉으로 여기처럼 띄워 올리면 올릴수록 좋다. 그것이 지금 코스닥입니다. 플러스 0.83% 지금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뭐라고요?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합니다. 지수 상승세 강하게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반드시 동참돼야 되고, 선물은 외국인이 좀 잡아줘야 되고, 그 상황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코스닥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강하게 갑니다. 그죠? 이런 분석 기법은 간단한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팁으로 취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피에서 지금 200억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450대 50억대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잘 가요. 그죠? 자, 업종 대표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잘 가고 있고, 닥터케이 아침에 삼성전기 잘 노려봐라 했습니다. 자, 닥터케이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는 들어가서 잘 먹고 있겠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 확실해요. 자, 삼성전기 이것도 일종의 순환매거든요. 여기를 못 쫓아갔잖아 어저께 삼성 SDI를. 그러면 삼성전기 갈 수 있다가 딱 보고 바로 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사라 그랬어요. 제가 저는 여기서부터 살아 했는데, 대표 선수 지우 선수는 딴 거에서 잘 먹고 다시 끊고 들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라고 전략을 줬느냐, 눌려도 다시 들어가고 다시 올라타면 또 들어가라, 그 전략 줬어요. 유효하게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싹쓸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도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죠? 잠깐만요. 자, 바꾸는 거 내가 해줬으니까 용서해준다. 딴 거 아니고 채팅이 방송하고 있는데 채팅방에서 채팅 하도 날라와서 봤더니 위에 우리 바꾸는 거 아이디하고 이런 거 바꾸는 거라서 제가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전기전자가 가장 강하고요 현재 오늘. 그 다음에 조선주는 좀 쉬어갑니다. 저 비교적 전고점 되었거든요. 미퍼도 그렇고요. 자, 미퍼는 어저께 또 잘 먹고 나왔어요. 그죠? 참 끝내줍니다. 자, 건설주 현대건설 들어가 있는데 양호고요. 자, 나머지 그만그만한데 포트폴리오 여기 위에서 여기 삼성전자 밑에까지 삼성전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넣는다면 전부 부럽습니다. LG화학 이거 마이너스 0.14 이거 밑에 샀으니까 누적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전부 플러스예요.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섞여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플러스네. 야, 베리 굿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포트폴리오부터 챙깁니다. 야, 그 이전에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 좀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삼형제 강한 상승세, 강한 상승세. 자,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습니다. 47만 2천원 안 깨지면 별 문제 없고,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냥 홀딩 하십시오. 단타 가능한 사람은 여기가 깨지면 적당히 던지고 46만 5천원에서 다시 받아가는 전략. 그러나 직장인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홀딩 하십시오. 오늘 외국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걱정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도 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밀린 거다. 이거 그냥 플러스 0.3이 유지입니다. 여기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쪼삐나기 키놓은 거 그냥 뭐 짝대기 같은 거 이거 아무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여기 저항이라고, 저항. 그죠? 저항입니다. 김재경님은 새로 듣는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추석 체크합니다. 추석 체크해가지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학교 다니실 때 교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 추석 딱 부릅니다. 그때 없으면 아무리 딴거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서 다 하시고, LG화학. 아, 여기 21대만 강하게 선만 딱 넘어서면 여기 위로 38만원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계가 매도가 자꾸 나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밑에 쳐져도, 자, 120일, 60일에 지지권 강한 돌파 시도하면서 돌아냈기 때문에, 자, 다음 턴 가능하다. 무슨 턴? 자, 업종별로 돌아가는 턴에 화학주 들어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말씀드렸거든요. 가고 있어요. 브러스입니다, 브러스. 아침에도 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별 걱정할 거 없다. 여기만 안 깨면, 35만 3천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기간이 좀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38만까지 노려보는 전략 쓸 거고요. 현대차. 아무 걱정하지 말자 그랬어요. 바닥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삼각 수렴 스타일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낮춰지고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갈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빠짐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띄우면 적어도 6만 4천 원대까지 갈수 있고, 내일 정의용, 정책실장입니까? 직책은 모르겠고, 대북 특사단 갔는데, 그것이 좋은 뉴스가 좀 같이 뜬다. 그러면 상당폭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5만 원에서 6만 4천 원이니까, 1만 4천 원입니다. 1만 4천 원이면 여기 정도만 보면, 자, 7만 5천 원에 목표치가 나오는 큰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남북 경협 중에 대장입니다. 저는 대장을 좋아해요. 꼬봉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이상한 거 하려 하지 마시고 대장을 하십시오. 대장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다. 7번. 꼬봉 하지 말라고. 꼬봉. 사람이 못 먹어도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대가리 먹어야지. 찌질하게 옆에서 손 비비고 있을 겁니까? 대장하라고, 대장. 대장 하는데 옆에 들어와요. 옆에. 보이십니까? 기관 외국인 사네. 자, 기관 외국인 뭘살것 같습니까? 밑에 거 먼저 살것 같아요. No! 여기 보이시죠? 남북 경협. 밑에 거 먼저 살것 같아요. No! 위에부터 먼저 산다고요. 현대건설 먼저 띄운다고요. 돈의 규모도, 투자의 규모도 자체 규정에 의해서 밑에 거 많이 사고 싶어도 살수 없어요.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시총, 그 규모라든지 시가총액 규모 그런 거다 해가지고 투자의 한계도 다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기. 야, 지우야, 들고 있냐? 들고 있겠지. 별로 팔 만한 자리 없는데 띄우면 크게 간다. 들고 있다. 1번. 삼성전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찔끔 올라갔어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 눌려주면 4만 6천 원권 간지. 들고 있대, 씨. 들고 있지, 그러면. 매도 시그널도 안 나왔는데. 46,000 오면 사줄 겁니다. 여기서 신나게 먹었어, 신나게. 한번 끊어 먹고, 먹은 거또 먹고. 아, 좀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먹은 거또 먹었다고. 팔아먹고. 그죠? 아시는 분다 아실 겁니다.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제가 채팅방 날려드렸죠? 닥터케이 글로벌한 방송 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호주, 한국 4개국 동시 방송하고 있어요. 채팅방에 지금 호주 분은 가셨고요. 지금 세분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나라 해외 동포 여러분, 닥터케이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최선의 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자, 해외에서 외롭다, 주식하는데 힘들다, 닥터케이 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닥터케이 치면 돼요. 자, No problem. 오케이? 자, 기관에 막 들어와요. 야, 이게 진짜 좋네. 사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네. 그죠? 기다릴 겁니다. 다음 타자예요, 다음 타자. 바이오의 다음 타자는 HLB 내지는, 자,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 쪽으로 더 마음을 굳히겠습니다. 이게 끝내주기 가네요. HLB보다 이게 더 좋아요. 지우야, 그렇지? HLB는 이상한 것도 한다면서. 자, 우리 지우 선수가 기업 분석 전문가인데, 처음에 구명정?
구명정 했다가 바이오 했다가 이제 뭐 남북 경협으로 넘어간 다음에 자 정체가 의심스럽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그 오너의 삶 마인드 이런 게 좋아야 우리 투자자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도 마음을 지우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한미약품 쪽으로 더 치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조님 나중에 그거 날려드릴게요. 나중에 날려드리면 한 4시 다 돼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초대하기로 했으니까. 자 위에 한번 쭉 댓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번 누르고 뭐 특별한 댓글은 없습니다. 저희 우리 방 위주네요. 그죠? 21분 계시네. 16만원 깨면 절반 던진다. 삼성전기. 자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겠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올랐니 100% 다 실었지. 야, 여기서도 더 실어주는 거다. 원래는 왜 N점 목표치가 많이 남았어.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야 밑으로 처지기보다 쉽게 던지지 마라. 내일 붕뛰어가 시작할 수도 있다. 장이 만약에 돌아서면. 손절은 짧게 하든지 상관없어. 올라가는 거 쉽게 끊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돌파하면 내일 잘하면 갭 상승에 붕 뛰어가서 못 쫓아가게 할수 있다. 그러면 괜히 아깝게 돼.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오래간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마 돌파할 것 같아요. 외국계 14만주대 14,000주 지금 보시면 상당히 강력한 상승세로 4.49% 상승하고 장대 양봉이에요. 굿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대 양봉 굿. 자 우리 틈틈이 기술적으로 분석 잘하시는 우리 기술쌤 티처 큐도 들어갔다 그래요. 야 베리 굿. 전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다 돌아서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이런 것도 다 돌아설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HLB는 따라가기 부담되니까 94,000원대까지 조정받는 거 보고 관심 가지도 가실 거고 신라제는 저항받는 자리입니다. 접근하시면 꼭대기예요. 네이처셀은 하지를 말라 그러겠습니다. 안 가요. 안 갑니다. 간다고 6,000원짜리라고 달라들면 박살나요. 바이오메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호. 제넥신도 양호. 근데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눌려주면 제넥신에 관심 있는 사람 한 93,000원 정도권에서 관심 가지시면 될 거고요. 메디톡스도 끝내주고 가고 있네요. 여기 저항권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눌려줘야 되고 메디포스트도 밀릴 부분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데 바이오가 돌아서네요. 자 그것이 분석을 해보자면 바이오에 대한 뭐 호재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워낙 하락폭 깊었던 이 바이오를 공매도를 많이 때렸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한 쇼커브링 이제 공매도 청산을 위한 한매수 좀 들어오지 않나. 거기에다가 신규 매수세까지 플러스 됐지 않나. 그렇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스팟은 간단하게 체크해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죠. 외국인 거래소에서 좀 더 들어오면 좋겠고 기간은 오늘 들어올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외국인이 좀 더 매수폭 확대해 가지고 뭐 500억 1000억대 이상으로만 좀 가주면 좋겠다. 코스닥은 그대로 양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기간의 매수 기조 그대로 이어가면 굿이고요. 선물 더 땡겨서 1000계약 2000계약까지 확대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옵션은 이제 별 영향가 없어요. 이제는 별 영향 없습니다. 지가 올라가 봤자입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 영향력 좀 없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꼭 체크하셔야 알림 뜹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닥터K 퀄리티 있다 생각합니다. 국내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요. 인정할 만하다 들을만 하다 하시면 SNS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자 그리고 슈퍼챗 채팅창 옆에 달러로 되어 있는 부분 슈퍼챗으로 여러분들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